봄철 지치기 쉬운 몸을 바지런하게 일으키는 영양 만점 국민족의 바지락. 타우린과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해 피로회복은 물론 혈액순환에도 효과 만점이다. 각종 국물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바지락은 바로 지금 봄에 먹어야 가장 맛있다. 오동통한 속살에 씹을수록 느껴지는 고소한 맛. 건강밥상 오늘은 갯벌의 숨은 보물 바지락과 함께한다. 바지락은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바지락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베타인과 타우린 성분은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어 지방간에 좋은 효과가 있으며 간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간에 축적된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여 전반적인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과음 후 손상된 간의 빠른 회복을 돕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바지락. 바지락은 갯벌 속 껍데기가 호미에 부딪히며 바지락 소리가 나 바지락이라 불린다. 바지락으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마라향의 매콤한 맛과 바지락의 순한 맛이 환상의 콤비를 이루는 맛있게 매운맛 매콤 바지락 소면.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바지락의 쫄깃함과 양배추의 달달한 매력에 빠져든다. 바지락 드레싱 양배추 스테이크. 스테이크의 고정관념을 뒤집었다. 감칠맛이 풍부한 바지락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양념을 넣어 볶게 되면 식사로도 매우 훌륭하죠. 오늘은 매콤한 마라샹궈 양념을 넣어 볶아서 면과 함께 곁들여 볼게요. 맛있는 바지락을 고르는 방법 하나. 바지락은 껍데기에 푸른빛 광택이 도는 게 좋고 또 껍데기가 부서져 있거나 입을 벌리고 있는 건 신선하지 않다는 뜻. 먼저 요리에 쓸 바지락은 소금물에 담가 해감부터 식혀주는데 신문지나 검은 봉지로 덮어 2~3시간 정도 담가둔다. 바지락은 소금물에 담가서 검은 봉지를 덮어 빛을 차단한 후에 해감해서 사용하세요. 해감이 끝난 바지락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는데 이때 한 방향으로 저어주면 입이 더 잘 벌어진다. 조갯살은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바지락 소면에 들어갈 양파는 굵게 채 썰어 준비하고 당근과 마늘도 얇게 썰어 가지런히 준비해 놓는다. 매콤한 맛을 더해줄 마라샹궈 양념장은 시판 소스를 사용해도 좋다. 맛술이나 청주를 넣어 부드럽게 풀어준다. 마라샹궈 양념장이 없을 때는 두반장과 굴소스, 후추를 넣어서 잘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보세요. 기름을 두른 팬에 편마늘과 채썬 양파, 당근을 볶아주다가 페페론치노도 한 대 넣어 매콤한 양을 더한다. 채소가 어느 정도 적당히 볶아지면 마라샹궈 양념장과 바지락, 대파를 넣고 다시 한번 볶아주고 여기에 바지락 삶았던 육수를 조금씩 넣어가며 타지 않도록 자작하게 졸여준다. 볶으면서 바지락 삶은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볶아주면 양념장이 타지 않게 볶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면을 삶아줄 차례. 끓는 물에 적당량의 면을 넣어 삶은 후 젓가락으로 건져내는데 젓가락에 면을 돌돌 말아가며 풀어지지 않게끔 깔끔하게 접시에 담아낸다. 그 위에 참기름을 뿌린 후 볶아두었던 바지락 볶음을 곁들여주면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바지락 소면 완성. 골뱅이 소면에 맞서는 바지락 소면. 바지락살을 골라 먹는 재미에 매콤한 소면이 곁들여져 환상 궁합을 이루는데 봄밤 바지락 맛에 중독된다. 시원한 바지락 육수 많이 사용하시죠? 이 바지락 살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게 되면 감칠맛 돋고 맛있는 소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백질이 풍부한 바지락 소스를 곁들인 양배추 스테이크 만들어 볼게요. 해감시킨 바지락을 2~3일 정도 냉장 보관하려면 용기에 담은 후 소금물을 채워 뚜껑을 닫지 않는 게 포인트. 바지락 드레싱이 들어갈 바지락은 바지락 살을 이용한다. 깨끗이 씻은 바지락 살에 청주를 넉넉히 부어 재워두면 비린내는 물론 남아있는 이물질까지 제거할 수 있다. 냉동 바지락살을 사용하게 될 때는 찬물에 담가 해동한 다음에 물에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하세요. 스테이크로 사용할 양배추는 손가락 2마디 정도의 두께로 썰어서 10분 정도 물에 담가두면 더 아삭해진 양배추 식감을 즐길 수 있다. 물기를 머금은 양배추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준다. 이제 양배추를 구워줄 차례. 양옆에 이쑤기 시개를 꽂은 후 기름 두른 팬에 버터를 넣고 양배추를 올려 구워주는데 스테이크를 굽듯 소금과 후추를 더해가며 앞뒤로 구워준다. 요리에 풍미가 더해지도록 마늘과 버터도 함께 넣고 충분히 익혀주자. 양배추를 구울 때는 양배추의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양옆에 이쑤시개로 고정하셔서 구우시면 됩니다. 양배추 속까지 잘 익을 수 있도록 뚜껑을 닫아 구워준다. 이렇게 양배추가 익는 동안 스테이크 소스도 만들어보자. 팬에 와인과 굴 소스를 넣어 섞으면서 알코올 향이 날아갈 수 있도록 부르르 한번 끓여준 후 설탕과 대파, 바지락 살과 허브가루를 넣어 졸여주는데 바지락 살이 질겨지지 않도록 오래 끓이지 않는 게 포인트. 여기에 농도를 되직하게 만들어줄 전분 물을 부어가며 소스의 농도를 맞춰준다. 바지락 살은 오래 삶으면 살이 질겨지니까 와인을 충분히 끓여서 알코올 향을 날린 후에 바지락 살을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잘 구워진 양배추 스테이크를 꺼낸 후 바지락 소스를 곁들이고 치즈까지 넉넉하게 뿌려주면 바지락 양배추 스테이크 완성! 바지락의 쫄깃한 식감과 양배추의 달달한 풍미가 스테이크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 오감이 살아나는 맛! 최고의 건강식이 탄생했다. 바지락의 타우린 성분은 간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흐름을 개선하는 작용을 하여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바지락에는 비타민 B, 철분 및 코발트 등이 풍부하여 조혈 작용을 돕습니다. 이는 철분이 부족해서 발생하기 쉬운 증상인 빈혈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우리 몸에 생긴 상처를 빨리 회복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껍데기 속 탱탱하고 부드러운 속살.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국민식 재료 바지락. 국물이면 국물, 찜이면 찜. 바지락 한 주먹이면 심심하고 밋밋하던 요리도 감칠맛이 살아나는데 나른하고 지치기 쉬운 봄날 뭔가 제대로 된 영양식을 맛보고 싶다면 깊은 풍미가 살아있는 바지락 요리로 식탁의 행복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이 오복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하고 새하얀 치아죠. 그런데 간혹 이 치아색이 누렇게 변했을 때 웃는 것조차 좀 꺼려진다는 분들 볼 수가 있죠. 네, 맞아요. 이 웃을 때 하얀 이가 드러나면 인상까지 참 밝아 보이는데요. 이런 치아 변색을 일으키는 이유가 대부분 식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색소가 진한 와인이나 초콜릿, 또 커피를 좋아하는 경우 치아 변색을 일으키기 쉽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치아 변색을 유발하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는 가급적 빨리 양치질을 하는 게 좋은데요. 양치질하는 게 여의치 않다면은 간단하게 물로만 헹궈줘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과나 당근, 샐러리처럼 단단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은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약 1.5m, 소화기관 맨 밑에 위치해 있는 침묵의 장기 대장. 대장암은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나뉘는데 서구화되고 자극적인 식습관이 보편화되면서 대장암 발병률이 크게 높아졌다.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얘기합니다.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이라고 하고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이라고 하여 이것을 통칭해서 대장암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는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년 전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는 대장암. 종양이 발생된 위치에 따라 그 증상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침묵의 살인자, 대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대장암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가족력은 물론 음식물 속에 있는 발암 물질 등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대장에 용종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점차 악성화해 그 일부에 암세포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대장암이다. 대장암은 병기가 상당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최근에 대변을 볼 때 잔변감도 있고 불편해서 오게 됐습니다. 혹시 대장내시경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내시경은 몇 번 해봤는데요. 대장내시경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 체중이 조금 줄었다거나 아니면 혈변을 보았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체중은 이전보다는 줄었는데요. 혈변을 본 적은 없습니다. 대장암은 평소에 배변 습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변비나 설사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거나 혈변이 있는 경우 또는 묵직한 잔변감이 느껴진다면 대장암의 신호로 의심해봐야 한다. 이 환자분은 잔변감을 주호소로 내원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장내시경을 시행을 받았습니다. 대장내시경에서는 다행히 직장이나 대장에 특별한 병변은 없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계획했습니다. 대장암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장 조영술이나 대장내시경, 영상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예후가 매우 좋은 암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는 암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선종 단계에서 용종 절제 치료까지 할 수 있어 대장암 예방에 유용한 검사다. 저번 주에 용종 절제 받고 가셨는데요. 그동안 뭐 불편한 거나 안 좋은 건 없으셨나요? 처음에 집에 가서는 좀 배가 부글부글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어요. 평소에 변비 아니면 설사 같은 게 계속 반복되거나 뭐 이러진 않으셨나요? 변비기가 좀 있기는 한데 심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가족분들 중에 혹시 이전에 대장암을 진단받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바로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그냥 친할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대장내시경 검사는 만 50세 이상부터 5년을 주기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 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2, 3년마다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분입니다. 조직검사 결과에서 선종으로 진단되었고, 용종의 크기와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3년 후에 다시 대장내시경을 확인해보기로 계획했습니다. 대장암의 치료 방법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연기에서 초기까지는 내시경으로 암을 절제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면 대장 일부와 혈관, 림프절 등을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젊은 층도 방심할 수 없는 대장암. 암의 예후는 조기 발견이 좌우하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만이 최고의 예방법이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빨리 발견을 했을 때는 5년 생존율이 약 80% 이상으로 예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원격전이가 발생할 때까지 늦게 이제 방치했다 발견하게 되면 이 5년 생존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을 받고 잘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45명으로 세계 1위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직장은 물론 항문 기능까지 상실하게 돼 더욱 치명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침입자 대장암. 꾸준한 관리와 검진으로 막아낼 수 있다. 이 원활한 배변 활동이라는 게 음식물을 섭취하고 남은 찌꺼기나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건데요. 이렇게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에 몸에 이상이 생기기가 쉽잖아요. 네, 맞아요. 이 건강한 신체 사이클의 바로미터가 바로 대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생활구조 변화로 인해서 중장년층의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평소 생활습관과 이 식습관과 밀접한 대장암 대장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김대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대장암은 우리 몸속에서 긴 소화기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먼저 이 대장의 구조부터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대장은 소장에서부터 항문에서까지 이어진 소화기관입니다.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소장에서 이어지는 맹장, 그리고 대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장, 그리고 마지막에 직장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결장은 다시 위치에 따라서 조금 나눠지는데요. 위치에 따라서 상행결장과 횡행결장, 그리고 하행결장으로 나누어지고 마지막에 구불구불한 모양의 S결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대략 150cm 정도 되고 직경은 가장 넓은 맹장이 8.5cm, 그리고 가장 좁은 구불결장이 2.5c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길이가 1.5m, 정말 긴데 이 긴 부위 중에 대장암이 발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구체적으로 대장암은 어떤 건가요? 네,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암을 총칭해서 부르는 얘기입니다. 발생 부위에 따라서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 그리고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칭해서 대장암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대장암은 선종성 용종에서 유래하는 선암입니다. 선암이라는 단어가 약간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장에는 장액들을 분비하는 그런 분비샘들이 있는데 이런 분비샘을 분비선이라고 하고 그러한 분비선 구조물에 생기는 암을 선암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장암은 정기 검진 때 대장 내시경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노란 선이 대장암 발생을 나타낸 곡선인데요. 2019년 자료를 보면 모든 악성암 발생률이 10만 명당 496.2명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대장암은 10만 명당 56.5명, 그래서 악성암 중에 4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녀로 나누어서 보면 남성에서는 폐암과 위암에 이어 3번째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과 갑상샘암에 이어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모든 암은 초기에 발견을 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안타까운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 그래프는 2020년까지 각 암종별 사망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특징적으로 2016년부터 대장암 사망률이 위암 사망률을 앞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국가암검진에서 위암 검진 수검률은 55.4%였던 거에 반해서 대장암 검진률은 36.9%, 위암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위암에 의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이에 비해서 대장암 사망률은 아직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암 검진을 잘 받아서 위암을 조기에 잘 발견을 해서 사망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검진 수검률이 좀 저조하고 일찍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질환이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대장암의 발병 원인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네, 대장암의 발병 원인을 보면 가장 먼저 대장암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식이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생활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아니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붉은 육고기, 그리고 소세지나 햄 같은 그런 가공육을 즐기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살이 많이 찌는 경우에도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장암의 5%에서 15% 정도는 유전적 소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과도한 음주나 그리고 신체활동 부족도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선종성 용종은 제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때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대장암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장암은 장기의 비중이 또 워낙 커서 발병 위치에 따라서 특징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증상은 어떤가요? 복부 우측에 맹장과 그리고 상행 결장에 생기는 암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아직까지 폭이 넓고 대변이 아직은 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폐색을 일으키는, 그 장이 막히는 장폐색을 일으키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곳의 병변은 흔히 만성적인 그런 출혈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빈혈에 의한 증상을 많이 유발을 하고요. 그 설사나 소화불량, 복부 팽만, 복통, 체중 감소 같은 그런 일반적인 위장관 증상을 많이 유발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좌측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쪽 하행 결장과 구울 결장을 포함을 해서 이쪽을 좌측 결장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생기는 병변은 흔히 장이 막히는 장폐색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은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겼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부위는 여기 대변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아래쪽에 직장에 발생하는 암이 직장암입니다.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장암과 같이 변비나 설사 그리고 혈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특히 배변 후에 변이 남은 것 같은 잔변감이나 배변 시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대장 용종을 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용종이라는 게 이 종양 단계 중에서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이 정상적인 대장 점막인데요. 일부의 세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형성증이 발생을 하고 발전이 돼서 용종 모양을 이루는 것이 이제 용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용종이 점점 커지면서 세포 변화가 일어나다가 거기서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로 변성이 된 상태에서 계속 치료를 하지 않고 진행이 되게 되면 암의 일부가 이 장 아래쪽으로 침윤에 들어가는 진행성 암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발생한 암세포가 멀리 있는 장기까지 이 전이가 되게 된다면 이를 전이성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암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대장암의 병기는 세부적으로 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병기는 0기에서 4기까지 나누어지는데요. 암이 점막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0기, 점막 아래쪽에 점막 하층이나 근육층까지 정도만 침윤한 경우에는 1기라고 부릅니다. 근육층을 뚫고 장막층이나 맞닿은 장기를 침범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2기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발생하면 3기, 멀리 떨어진 폐나 간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4기로 분류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장암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가족력은 물론 음식물 속에 있는 발암물질 등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대장에 용종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점차 악성화해 그 일부에 암세포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대장암이다. 대장암은 병기가 상당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최근에 대변을 볼 때 잔변감도 있고 불편해서 오게 됐습니다. 혹시 대장내시경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내시경은 몇 번 해봤는데요. 대장내시경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 체중이 조금 줄었다거나 아니면 혈변을 보았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체중은 이전보다 좀 줄었는데요. 혈변을 본 적은 없습니다. 대장암은 평소에 배변 습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변비나 설사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거나 혈변이 있는 경우 또는 묵직한 잔변감이 느껴진다면 대장암의 신호로 의심해봐야 한다. 이 환자분은 잔변감을 주호소로 내원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장내시경을 시행을 받았습니다. 대장내시경에서는 다행히 직장이나 대장에 특별한 병변은 없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계획했습니다. 대장암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장 조영술이나 대장 내시경, 영상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예후가 매우 좋은 암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는 암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선종 단계에서 용종 절제 치료까지 할 수 있어 대장암 예방에 유용한 검사다. 저번 주에 용종 절제 받고 가셨는데요. 그동안 뭐 불편한 거나 안 좋은 건 없으셨나요? 처음에 집에 가서는 좀 배가 부글부글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어요. 평소에 변비 아니면 설사 같은 게 계속 반복되거나 뭐 이러진 않으셨나요? 변비기가 좀 있기는 한데 심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가족분들 중에 혹시 이전에 대장암을 진단받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바로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그냥 친할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대장 내시경 검사는 만 50세 이상부터 5년을 주기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 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인자를 가진 경우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2, 3년마다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분입니다. 조직검사 결과에서 선종으로 진단되었고 용종의 크기와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3년 후에 다시 대장 내시경을 확인해 보기로 계획했습니다. 대장암의 치료 방법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연기에서 초기까지는 내시경으로 암을 절제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면 대장 일부와 혈관, 림프절 등을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젊은 층도 방심할 수 없는 대장암. 암의 예후는 조기 발견이 좌우하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만이 최고의 예방법이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빨리 발견을 했을 때는 5년 생존율이 약 80% 이상으로 예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원격전이가 발생할 때까지 늦게 이제 방치했다 발견하게 되면 이 5년 생존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을 받고 잘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45명으로 세계 1위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직장은 물론 항문 기능까지 상실하게 돼 더욱 치명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침입자, 대장암. 꾸준한 관리와 검진으로 막아낼 수 있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대장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장암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대장에 용종이나 악성 종양이 생겼을 때 치료는 어떻게 실시해야 될까요? 대장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종양을 중심으로 대장을 절제를 하고 그리고 주위의 림프절도 충분히 제거를 해주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병기에 따라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암이 아닌 대장 용종이나 아니면 조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수술이 아닌 내시경적 절제만으로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치료법 가운데 내시경적 절제술이 가장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이 병기별로도 치료법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먼저 1기 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나 수술만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1기암까지는 내시경 치료와 수술로 완치가 될 수 있지만 2기암부터는 수술에 보조하여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것을 시행을 해야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종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 1기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수술 이후에 추가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재발하지 않는지 검사를 하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대장암 4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된 단계의 암은 수술로 완치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신 상태에 따라서 항암요법을 시행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경우는 완치 목적이 아니고 일단 불편함을 줄이고 생명을 조금 연장시키기 위해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흔히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 제거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런 내시경적 용종 제거술 방법이 다양한 건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대장 용종이나 그리고 조기 대장암을 내시경적으로 절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가미 절제술, 그리고 점막 절제술, 분할 절제술, 점막과 박리술이라는 네 가지의 방법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이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용종의 모양이나 크기,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용종의 위치나 크기, 그리고 모양이 절제에 용이한가 하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절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러 가지 시술에는 난이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의 숙련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내시경적 절제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올가미 절제술, 이건 어떤 방법일까요? 네, 올가미 절제술이라 하면 말 그대로 올가미 모양의 절제 도구를 사용해서 용종을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진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철사로, 의료용 철사로 만든 올가미라는 기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스네어라고 부릅니다. 이 올가미 도구를 용종에 먼저 씌운 다음에 이 올가미를 오므려서 포획을 한 다음에 물리적인 힘으로 절제를 하게 됩니다. 용종에 목이 있는 용종인데요. 올가미를 씌운 후에 이제 목을 잘라내어서 그 잘라낸 혹을 회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얇은 올가미를 통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용종을 제거하는 절제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점막 절제술은 또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혹을 볼 수 있는데 이 파란 색소를 탄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함으로써 장 벽에서 용종을 띄워 올려서 분리시킨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사용을 했었던 그런 올가미 기구를 사용을 해서 용종을 포획하게 되고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서 절제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시경 절제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대장암은 다른 암하고 비교했을 때 5년 생존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주요 암종별로 5년 대장암 생존율을 비교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대장암은 5년 생존율이 80% 이상일 정도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먼 장기까지 전이된 원격 전이가 있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된다면 5년 생존율이 20% 정도로 크게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이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대장 내시경 검사 뭐 받아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전날부터 이렇게 다 약을 먹고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이런 힘든 과정을 매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년 주기로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점도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이 매년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대장암의 어떠한 이런 대장 내시경에서 어떤 그런 소견이 발견되는지에 따라서 전문의와 상담하에 적절한 주기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장 내시경의 장점에서 보면 검사를 통해서 이 용종을 제거하면 그 용종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대장암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를 하면서 만약에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직접 카메라로 의사가 병변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장 질환에 있어서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정확도가 높은 내시경 검사, 아까 질문드린 대로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대장 내시경은 일단은 50세 이상의 남녀라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다면 그보다 조금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은데요. 그 한 40세 정도로 앞당기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같은 특수한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성 용종증 같은 질병을 가진 분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간격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깨끗하다 이런 소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얼마만에 다시 받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만약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이 발견됐을 때 이럴 경우에는 또 언제 또 검사를 받는 게 좋은 건지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고 나서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이 정상 소견으로 나오면 대략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지만 용종이 발견될 수가 있겠죠. 용종이 발견이 된다면 용종의 개수나 아니면 용종을 떼어내고 나서 시행한 조직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요. 용종이 만약에 3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1cm 이상의 용종이 발견된 경우, 그리고 조직 검사에서 뭐 특정 소견이 이런 발견된 경우에는 한 3년 정도로 그 추적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 정기 검진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생활 수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총 칼로리 섭취량 중에 지방 비율을 30% 이하로 줄이는 게 도움이 되고요. 통곡류나 신선한 채소, 그리고 과일로 양질의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색 육류나 육가공품은 좀 피하시고 담백한 가금류나 생선, 그리고 두부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발효된 유제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고, 그리고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조미료나 훈제식품 등을 좀 피하고 적당한 체중을 잘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고 있는데요. 대장암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대장암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몇 가지로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드리면요. 첫째로 만 50세 이상은 국가 대장암 검진을 매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력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이 건강한 분이라도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대장암 검진을 매년 받으셔야 하는데요. 또 분변 자멸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면 대수롭게 넘기시지 마시고 꼭 2차 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좀 더 일찍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 2명 이상에서 대장암이 발생이 되었거나 아니면 1명이라도 대장암이 55세 이전에 발생을 했다면 그러한 경우 자신은 40세 정도에 첫 대장 내시경을 꼭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용종이 발견됐다면, 그리고 제거를 했다면 꼭 추적 검사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바로 제거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저의 대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왜 세모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대장에서 발생하는 용종 중에 선종성 용종 같은 몇몇 종류의 용종들은 확실히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고 나면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장 용종 중에도 악성 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용종들의 종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종들은 크기가 혹시 커지거나 아니면 모양이 변화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대장암과 치질의 혈변색은 다르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도 세모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장암과 치질의 혈변색은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치질의 경우 항문 부분의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빨간 선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장암의 경우에는 발생 부위에 따라서 좀 어두운 검붉은색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새빨간 선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암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혈변 색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질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용종이 많이 생기는 체질은 암에 걸리기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 경우에는 O입니다. 용종은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용종의 과거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종이 한번 생겼었던 사람은 다시 용종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용종이 계속 발생한다면 용종에서 대장암으로 발전할 그런 확률도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용종이 계속 재발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릴 확률도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장암은 유전될 확률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도 그 정답은 세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대장암 중에서 약 5에서 15% 정도는 유전성 대장암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유전성 대장암의 경우에는 유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장암은 엄밀히 말하면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장암의 가족력도 중요한 대장암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었다면 더욱 주의를 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꼭 챙겨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대장 용종을 제거한 후에 이 평상시처럼 식사를 해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대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용종을 제거하고 난 후에는 제거한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요. 식사를 어느 정도 주의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절제 당일부터 식사는 가능하지만 한 며칠 정도는 자극적인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절제 후에 한 며칠 정도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회복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용종이 계속해서 재발하면 그 부위는 수술하는 게 낫다고 들었는데 그냥 용종만 계속 떼어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대장 용종이 한 부위에 계속해서 재발할 경우에 아예 수술로 제거하는 게 좋은지 이 점을 궁금해하시네요. 네. 일반적으로 대장 용종이 한번 생겼던 분들은 다시 용종이 생길 확률이 약 30%에서 60%까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용종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첫 검사에서 발생한 그 용종의 개수가 많거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용종이 다시 발견될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장 절제 수술은 수술 자체의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장의 일부분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주자주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용종이 방치되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장암으로 발전되는 것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용종을 미리미리 발견하고 제거를 한다면 수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은 유전적 요인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남성이 여성보다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네, 이 대장암 발병률이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어떤가요? 네, 대장암 발생률 같은 경우에는 성별의 차이가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인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데요. 혹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지속되면 대장암이 될 수도 있나요? 네, 이런 만성 대장 질환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대장 질환 중에서는 대장암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그 예인데요. 걱정하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장암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질환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상 증상이 있다면 꼭 진료를 잘 받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대장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장암은 네모다. 이 네모 안을 채워주신다면요. 네, 대장암은 화재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한 화재처럼 대장암도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 그리고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 점 강조드립니다. 자, 건강플러스 오늘 이렇게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화기내과 김대성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죠. 정기 검진을 통해서 대장암 발병률을 낮출 수가 있는데요. 혹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이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생활수칙 기억하시고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